반갑습니다. 구름이네 다육일상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중에 미용실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두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축하해 줄겸 그림도 감상하고 평소에 그림 돌 일이 그다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고 해서 찾아왔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제 영상에 보면 사진을 올려 드렸던 그 친구예요. 오늘 조용한 날이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몽련의 연가라고, 자몽련의 색감이 너무나 잘 표현된 멋진 작품인 것 같아요. 작품도 아주 커요. 큰 작품이에요. 그리고 해바라기, 우리 해바라기를 가정에 두면 복이 온다 뭐 그런 속설이 있듯이 아주 해바라기가 밝고 좋아요. 이 친구가 또 해바라기를 잘 그려요. 있는 테이블 위에 석류라는 작품인데요. 또 음영도 잘 표현됐고 아주 제가 그림에 대해서 뭘잘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텔피뉴의 속삭임이라는 작품이에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그다음은 가을 소풍이라는 가을 향기가 물씬 풍겨지는 코스모스 작품이에요. 따스함을 전하는 뜰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 중에 있습니다. 수국꽃의 향연. 요즘 또 수국이 참 많이 봄에 이쁘게 많이 피더라고요. 이제 지금 수국 필 계절이 왔네요. 수국도 이쁘게 그려놨네요. 그리고 언덕 위에 소나무라는 멋진 작품이에요. 달기비꽃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그려놨어요. 또한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그림이네요. 조롱박이에요. 바가지 예전에 많이 썼지만 요즘은 장식품이나 그 정도로 쓰여지고 있죠. 여심이에요, 여심. 능소와 꽃이 곱게 그려져 있네요. 겨울장독대라는 작품입니다. 눈이 쌓인 장독대 풍경이 정스럽죠. 행복이라는 작품이고요. 22cm, 31cm의 적당한 아주 사이즈의 작품이에요. 아주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네요. 화려한 외출이라는 작품이고요. 올려서 피어 있고 또 화려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린 작품이랍니다. 너와 나 너무 예쁘죠? 꽃과 새잖아요. 동박새랍니다. 동박새. 동백꽃 가지와 동박새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가을 장미와 장독대라는 작품인데요. 이 역시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장독대가 좀 은근히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안개라는 큰 작품이에요. 작품이 좀 커요.
아주 진짜 물안개가 잘 표현된, 물 그림자가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여름날의 기억이라는, 거기 담장 위에 허물어져 가는, 이렇게 담장 위에 눅성화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된, 그 또 기와장이 또 예전의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가을 이야기라는 작품이에요. 남편분이 이제 또 와이프 생각하면서 찍어다 준 사진으로 그린 작품이랍니다. 아주 콩꽃인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작업한 작품이랍니다. 광양 읍에 있는 오사구 갤러리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작가분들이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흔적이라는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장독대와 이제 능소화가 그리고 달개비까지 어우러진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죠. 장독대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있던 그런 자리잖아요. 지금은 장독이 별로 없지만 어머니, 그 위에 할머니, 그런 사람들이 살아간 그런 흔적들이 있는 그런 작가의 마음이 담긴 그림입니다. 햇빛이 따스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노경입니다. 우리 집 노경입니다. 이제 이단암 작가의, 이화슬 작가의 노경이에요.